9월 29일자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노너에 3인행 필요하사라는 말이 있죠. 뭐 아시다시피 세 사람이 같이 가다 보면 거기에는 꼭 내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요즘은 뭐 세 사람만 모이면 반드시 나오는 화제가 주식 이야기입니다. 작년부터 회자되던 포모 장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아직 증시에 진입하지 못한 분들 더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할까요? 이 대책 없는 주제로 오늘 마켓리드 2부를 이어갑니다. 부담스러운 질문이고 이슈인데도 늘 기탄 없이 본인의 견해를 밝혀주시는 분이죠.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2부 주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예. 예. 3인행 필요 종목. 그렇죠. 대한민국의 현구소. 개인 대 기관, 외국인 누가 투자 잘했나. 대주주 요건 완화. 이 쟁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예, 막 앞서 김현 교수님한테도 여쭤봤습니다만 자, 국내 증시 조정 마무리된 걸로 보세요, 소장님.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러죠. 예. 이건 지금 누구도 뭐 장담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건데 예.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시는 그렇죠. 또 얘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은 중요한 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전제를 좀 까는 것들이 제 견해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차용주의 어떤 견해니까 그걸 받고 판단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걸로 마무리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지금 이제 뭐 그 부양책에 따라서 안정세를 찾았고 저희 국내 시장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제 오늘 일단은 좀 안정을 찾는 모습들이죠. 네. 일단 추석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많은 투자분들이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나름대로 좀 선방하고 있는 네, 모습들을 네. 보이긴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석 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선 TV 토론이 이뤄지고 그렇죠. 있다라는 거. 예, 예.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불복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지금 세금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 온갖 작동산이가 지금 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바이든 후보라고 또 만만치 않은 거죠. 바이든 후보의 또 둘째 아들의 또 스캔들. 그 헌터 바이든? 예, 헌터 바이든에 대한 스캔들도 또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 투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물론 이제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것들을 오래 끌고 가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바이든과 지금 트럼프 뭐 시야가 어느 누구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증시가 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종 경제 지표죠. 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이제 1일 날 발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지금 미국 주식들이 좀 올라도 옛날만큼 옛날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두세 달 전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한 1% 남짓 올라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동안의 조정이 컸었기 때문에 9월부터 시작된 조정이기 때문에 한 달 전 조정됐다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지 저는 여기서 마무리됐다라고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그렇게 좀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우리 소장님도 일단 장의 전반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는 뭐 김영익 교수님과 별 그게 없으신데 네. 좀 전에 그 부양책 네. 이게 현재로서는 제일 큰 것 같은데 돈이 더 들어오나 마느냐 이 문제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냥 민주당에서 새로운 안을 제기한 정도? 네, 제시한 그렇죠. 정도? 아직까지 지금 현재 합의가 됐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볼 수는 없죠. 지금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부양책을 안 하자니 선거 전에 있어서 발목 잡기가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 양쪽에서 어느 쪽이 너무 틀다가는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들은 돈을 푸는 거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못해 한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뭐 미국 정부도 그렇고요. 연준도 그렇고 쓸 수 있는 카드가 소장님 아시다시피 많지 않은 상황이지 그래요?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뜻선뜻 쓰기에도 다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또 한 가지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풀어서 결국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줘야 되는데 기업의 이익은 지금 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진짜 꼼짝마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올 한 해 네. 거의 뭐 개인들이 네. 외국인 기관 갖고 논다 싶을 정도인데 네. 한번 실제 그 저 한번 매매 성적을 한번 따져볼까요? 일단은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올해 매매가 굉장히 짧아졌다라는 그 민주당 그
제가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국회의원이 어제 이제 발표한 게 있어요. 매매가 짧아졌다는 말이죠. 그 뭐냐면 작년 9월까지 매매 패턴을 보면 우리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대략 한 10개월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개월 정도 갖고 있었는데 아, 한번 잡았다 하면 네, 잡은 올해 같은 경우 8월까지 이제 조사한 것을 거래소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한 자료가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네. 어제 보니까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5개월 갖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얼마 갖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출연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 게 갤럽 연구도 보면 50%가 벌고 50% 못 본 것처럼 매매가 짧아졌다는 건데 매매 현재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좀 띄워주시죠.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네, 네. 개인들 그러니까 9월 달 수치입니다. 9월 달 수치를 좀 보게 된다라면 기관들은 한 5.4% 정도 수익이 난 것으로 평균적으로 보고 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5% 정도 외국인들은 뭐 똔똔하는 정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이제 좀 보면 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개인 먼저 가운데 있는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네이버 현대차 카카오입니다. 네이버 현대차 카카오를 지금 현재 개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어요. 9월 들어서 예, 9월 들어서 이게 그리고 그 기관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포스코, 삼성전기, 삼성 SDS를 매수를 했습니다. 왼쪽에. 예,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네. 외국인들은 좀 오늘은 뭐 논외로 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똔똔이기 때문에 논외로 치겠는데 네. 이게 어떤 차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딱 보셨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개인들이 한 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종목이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입니다. 많이 올랐기도 하고 설명이 필요 없는 종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이버 네. 현대차 카카오 제가 굳이 여기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혼동하고 계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 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게 되면 그 주식이 우량하다라고 생각하고 밀릴 때마다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고 기관들은 종목을 발굴했죠. SK하이닉스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삼성전기, 삼성 SDS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아닌 전기, 예, SDS, 이런 것들은 LG전자 예, 별로 거론이 안 됐었던 네,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소위 발굴을 해서 샀고 개인들은 그냥 쫓아서 조정을 받으니 내가 이 기회에 그동안 못 샀던 카카오 현대차를 사야 되겠다. 아하. 그런 행태를 보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지금도 앞서 소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조정이 마무리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과 궤를 같이 해서 좀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종목을 또 사시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여전히 네이버 카카오, 뭐 그 카카오 게임즈 뭐 이렇게 그동안 많이 거론됐던 종목들을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 점을 저는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주식이 중요한 것은 앞서 제목에 또 보여드렸듯이 세 사람이 모이면 종목 얘기를 하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세 사람이 거론하지 않는 종목을 사야 된다. 어렵죠? 그만큼 주식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 사람이 거론한다라는 것들 그런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서 새로운 시세를 내기에는 카페에서 부족하다. 커피 한잔 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종목 예. 엘리베이터 잠시 한 1, 20초 타고 올라가는 사이에 들리는 종목 그렇죠. 이거 사면 바보네. 제가 네. 소장님하고 다른 방송에서 카카오를 10만 원대 얘기한 기억 나시죠? 예. 그때 소장님하고 이제 다른 방송에서 얘기할 때 그 카카오 10만 원 얘기할 때 주위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호응을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40만 원대 되니까 방송마다 카카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요.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주위에서 이미 거론되기 시작하면 좀 어렵죠. 어떻게 하나 솔루션 같은 거는 어떻게 개인들이 무슨 그거로 발굴했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전혀 손도 안 댄 것 같은데. 하나 솔루션이 여러 가지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상당히 좀 인기를 끌었던 대표 주자입니다. OCI도 그랬습니다만 여기 OCI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 솔루션이 더 그 뉴딜 정책 해가지고 아하. 예 피크였었던 예.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랬구나. 예. 하하. 또 이 표를 보니까 씁쓸하시죠? 예, 좀 그러네요. 뭐 실컷 외국이 그동안에 그냥 투자 주체별 순매수도 현물, 선물 뭐 따져서 보면은 네. 개인들이 쭉 사고 기관 외국인 매물 다 받아내면 지수를 이렇게 끌어왔다고 하는데 네.
실제 돈 버는 날 따지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9월 달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확대된 시점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뒤늦게 뛰어드신 분들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번 9월 성적표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가장 첫 번째 질문도 조정이냐 아니냐는 결국 내가 참여를 언제 하느냐의 문제인데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목이 수익률을 가른다라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그 기재부 대주주 네. 여건 완화 이거 진짜 욕 많이 먹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위 말해서 저희 이제 증시 속어로 속어로 이제 치마 들쳐본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뭐냐면 너 몇 주 갖고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건데 이제는 뭐 며느리 주식까지 파악해야 된다면서요. 그런 것까지 이제 너 주식 하느냐 주식하면 너 몇 주 갖고 있냐 합산해보자. 그 3억이 넘으면 되는 부분들인데. 자, 내하고 예. 아들하고 며느리도 주식을 하는데 합해서 보니까 서로 보유하고 있는 게 3억이 넘어요. 예, 카카오로 3억 넘게 들고 있다. 한 종목에? 예, 예. 그럼 이제 그 아들 며느리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 세 명이 카카오의 대주주가 되는군요. 대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뭐 어떻게 내는 거예요? 과세를 또 하겠다는 거죠. 무슨 과세? 번거에 대해서? 아니, 그렇죠.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도 양도 차익에 예, 대해서 과세를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뭐 다양한 데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국회의원도 현재 지금 뭐 우리 업계에서 출신 국회의원도 현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확정입니까? 아직 확정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는 하겠다라는 거고 예. 기재부 외에 다른 쪽에서는 전부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도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쉽게 지금 뭐 끌고 갈 수는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뭐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들은 그동안 동학개미 운동으로 좀 펼쳤던 부분들이 속된 말로 좀 돈 있다 하시는 분들이 3억이 좀 뭐 하죠. 그 더군다나 개인의 3억도 아니고 합산해서 3억이다라는 것은 조금 뭐 무리수가 있을 수가 있죠. 아니 무슨 정책이든지 정책 네.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거는 뭘로 뭘 위한 조치죠? 저도 그거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 금융시장의 발전이나 예. 무슨 금융시장의 어떤 뭐 뭐랄까 깊이나 폭을 넓힌다든지 뭐 하기 좋은 말로 예. 그냥 세금 거둘라고? 그거 외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유를 못 찾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이익에 대해서 네.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몇 년 뒤에 이루어질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순하게 주식을 양이 많다라고 해서 대주주 요건으로 해서 세금을 거두겠다? 저는 그거는 뭐 어떠한 이유로든지 지금 기재부에서 조금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 저는 뭐 당연히 정부가 좀 손을 들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야 지금 이게 연휴 끝나자마자 그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IPO 하나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5일이랑 6일 날 하는데 예.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집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현재 이거 연간에서 이거 몇 주 받을 수 있을까요? 1억 하면은 한두 주 받을 수 있을까 지금 1억 하면? 예, 예. 전망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그 카카오 게임즈도 4만 명이 못 받았어요. 청약을 했는데 청약한 4만 명이 금액이 작아서 돈을 못 받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고민이죠. 돈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한 주라도 받는 건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한 주라도 받으면 그게 이제 공모해서 되는데 문제는 내가 자산이 1억 미만이다. 우리 이 방송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키움증권 거래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1억이 넘게 청약을 덜썩 주식 다 팔아가지고 청약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유자금 예. 1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분들이 실상은 많지가 않죠. 네. 그러면 일단 공모주는 뭐 쳐다보고 그 뒤로 한 일주일 있다 상장되면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 뭐 받지는 청약은 못 들어가더라도 못 받더라도 이제 고민 그놈의 그 따상 기대하고 또 사야 그렇죠. 되느냐. 현실적인 고민은 저는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오늘 예. 그거를 준비해 왔는데 네. 또 준비된 표를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네, 네. 이 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보호예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예수라는 게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가져간 주식들 이런 것들을
몇 개월 동안 내가 팔지 않겠다 라고 걸어놓는 겁니다. 네. 우리가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표의 제일 상단에 보시면 약 기관 보유의 50%가 6개월 동안 안 팔겠다. 그리고 3개월 동안 40%는 안 팔겠다. 그 기간 동안 묶이는 거 아니에요? 묶이는 거죠. 못 파는 거죠. 주가랑 상관없이 못 파는 겁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대략 3개월 정도에서 1개월 정도가 수치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SK바이오팜처럼 따상을 그렇게 3일 연속 못하고 이틀 만에만 끝났죠. 빅이트엔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전체 물량의 약 50%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간 게 많은데 지금 보면 그 락을 안 걸었어요. 아하. 이렇게 보호예수를 안 걸었기 때문에 전체 기관 투자자들이 가져간 것들 지금 현재 43.9%에 대해서 22%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43점 뺀 게 56% 아닙니까? 네. 56%는 락을 안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상장 당일날 바로 나올 수 있나요?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네네.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따상을 기대하고 SK바이오팜이 참 저는 얘가 잘못했어요. 얘가 너무 투자자분들에게 기대를 너무 심어줬어요. 얘 잘못이야, 얘 잘못. 그러고 나서 카카오게임즈를 사셨는데 따상을 기대하고 샀는데 카카오게임즈 밀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물론 한 10% 정도 올라갑니다만 예, 예. 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SK바이오팜 공부 잘하는 놈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카카오게임즈나 우리 그 속담에 추석 왔으니까 속담 한마디 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시청 규모가 커진 것들, 기업들이 결국 과연 여러분들 그리고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와 빅이트엔터는 회사가 또 결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엔터 회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면 그러니까 이런 속내를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공모를 하고 공모를 해서 내가 받으면 따상을 간다라는 그러한 신조어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따라 산다가 아니라 실상을 보니 기관들이 물량을 내놓을 수가 있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의 빅이트엔터의 시총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가 있으니 내가 기관 투자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이른바 방탄소년단 BTS 말고 또 뭘 들고 있죠? 없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후속 그 키우고 있어요. 걸그룹도 지금 이제 올 9월 달에 나올 것이고 보이그룹도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빅히트가 히트친데 빅히트만의 어떤 그런 것들 저도 그 대학원에서 이걸 좀 배웠는데 아미라는 여러분들 아미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다. 그 팬층 그러니까 얘네는 팬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들의 아미라는 팬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미 아무나 가입하는 거 아닙니다. 아미도 시험 봅니다. 아미는 군대잖아. 그게 아니라 이제 얘네들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그 소장님께서 빨간 넥타이 매셨잖아요. 네. 그럼 얘네들이 그렇게 시험 봅니다. 2020년 9월 29일 날 이준호 소장님이 어떤 넥타이를 맸을까요? 아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뭐 1년 전에 공연했을 때 무슨 옷을 입었나 이래야 팬이 돼요. 그 정도 근데 지금 되는... 아미들이 지금 이 주식도 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너무 이게 지금 이 보통 우리가 공모주 투자할 때는 소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정석을 배울 때는 6개월은 그냥 쳐다보라라요. 그래야 이제 락 걸렸던 물량들 다 소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사는 것이지 처음 살 때 따라 사는 것은 이번에 SK바이오팜이 조금 잘못 심어준 오류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모주에 대한 이 열풍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인가요? 세계적으로 그냥 IPO다 싶으면 다 이렇게 달라드나요? 글쎄요. 저는 뭐 그 부분은 공부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지금 뭐 공모주가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조그만 기업들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모주 투자를 한다라는 게 장 밖에서 거래소 밖에서 거래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조금 시장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좋은 주식 같은 경우는 그 공모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만 여러분들 또 하나 제가 그 오류를 또 말씀드리면 장외에서 얼마니까 장내에 오면 얼마를 낼 것이다. 이거는 논리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장외에서는 지금 이제 호가가 공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물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음흠. 근데 장내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공개가 되면서 오픈이 되고 거래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 가격이 다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수도 늘어나고요. 따라서 밖에서 얼마니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밖에서 얼마니 이게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도시적인 논리는 잘못된 오류다라는 것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한 30초 정도. 네. 요즘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요. 네. 뭐 제약주 중에도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르다가 네. 어느 순간 30% 50% 뚝 부러졌다가 네. 또 한 번 후루룩 또 가다가 네.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종목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엄청난 유혹이 될 텐데 네.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죠? 보통 그거 지금까지 제 경험에 제 주변에 그거 해갖고 끝이 좋아하셨던 분들은 없었어요. 도 닦으셔야죠. 도를 닦으셔야죠. 도를 닦아야 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촌에 땅을 산다고 따라서 땅 산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소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주위에서 못 봤습니다. 그런 종목 해가지고 수익 보신 분 잠깐은 벌죠. 근데 잠깐 벌고 여러분들이 멈출 수 있나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멈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도 그런 종목 안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매매 안 합니다.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으니까 주식은 항상 본질적인 가치 따져서 차분히 올라가는 걸 해야지 급등 급락하는 거 여러분들 전업 투자자나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면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단지 수익률만 보고 내가 그냥 따라간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또 속담을 말씀드리죠. 황새가 아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뭐가 어떻게 되죠?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예. 그쪽에는 분명 세력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세력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고 정말 뭐 정말 실체를 감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키움증권 투자자분들 키움에서 계좌 여시고 저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전화 차 소장님이나 네. 그런 거는 아이, 보지도 마시라. 그런 종목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그냥 여러분들 정신세계만 사나워지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그냥 뭐 보지 않아도 누가 그렇더라고요. 상장 거래소만 해도 2200개거든요. 그렇죠. 그중에서 여러분들 100개만 제대로 된 것만 알고 하셔도 할 건 많습니다. 매일 매매할 거 나옵니다. 2200개 다 쳐다보려면 진짜 머리 아픕니다. 예. 예. 참 우리 차 소장님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대담을 하다 보면은 이 좀 우려야 될 상황에도 웃음이 나와요. 네, 그래요. 뭐 유쾌하게 또 이렇게 2부가 또 진행되었습니다. 자, 또 추석 보내고 네. 뭐 궁금한 게 많습니다. 우리 연휴 동안에 시장은 바깥에서는 돌아갈 텐데 그렇죠. 뭐 이벤트도 많고 지표도 많아가지고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시장 흐름이 또 굉장히 기대되는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마켓리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